10월 16일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던 날. 왜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허무맹랑하게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도둑놈으로 몰리고 국가 예산에 대해서 횡령한 것으로 몰리는가. 첫 번째는 우리 대기구인 한유총이 그거에 대해서 적당한 입장 표명이라든지 반박을 못했습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사립학교법 제19조 제6항 단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2014년 사립유치원을 설립, 2016년 한국유아정책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감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경기도 교육감 등을 고발했던 이덕선 위원장. 고발인 명단엔 유아정책포럼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유아정책포럼 회원 98명 전원이 술을 취하여 이런 증인이 소속 회원 동의도 없이 명의를 도용했다고 하는 정황입니다. 증인은 소속 회원 명의 소속 회원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서 소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일부 회원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저희도 이 소식을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했다는 건 알았는데 어느 사람이 이거를 동의해서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동의가 지난 2년간 세금 총 20억 6,300여만 원이 투입된 이덕선 위원장의 리더스 유치원. 이 유치원 설립 전 그는 케이블 방송 업계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덕선 사장님은 M&A 전문가예요, 말 그대로. 네네네. 조그만 유설회사를 계속 인수하면서 몸뚱이 뿔린 거를 이덕선 사장님이 맨 앞에서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쪽 관련해서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린이 유치원 차린 거는 저도 좀 의아했어요. 그걸 뭐 며느리가 한다고 했는데 아들하고 같이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사립 유치원을 사실상은 거의 개인이 생업으로 유지를 해왔었는 겁니다. 감사 공개 명단에 포함된 이덕선 위원장의 유치원.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회비 납부. 설립자에게 부적정한 돈 이체. 숲체험장 임대료 부적정한 지출 등 감사 결과 8개 항목을 지적받아 총 3억 8천여만 원을 보전, 즉 반납 조치 당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또 감사 결과를 보면서는 물론 저희들도 읽어보면 이게 정말 단순 실수인지 혹은 정말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다가 법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건지도 구분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던 부분이랑 다른 점들도 있었고 비리로 의심될 만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교인님들께서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거든요. 유치원 교비로 매달 953만 원씩 임대료를 냈다는 숲체험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그 리더스 유치원? 아니 저는 상관없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다른 업체인데. 다른 업체? 네. 아, 그럼 여긴 지금 몇 년째 기능하고 계신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취업한 지는 안 돼가지고. 네. 유치원과 상관없이. 리더스 유치원과는 관계없는 곳이라는 숲체험장 직원. 그러나 그는 설립자 이덕선 위원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곳 토지는 이덕선 위원장의 딸 소유. 2016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유치원이 낸 임대료는 1억 3,800여만 원. 1억 3,300여만 원을 보전 조치 당했습니다. 1억 3,900만 원가량의 임대료를 지불을 하였는데 지금 보시면 적정가액과의 차익이라고 해가지고 1억 3,300을 부인해버렸거든요. 한 그러니까 25배가량 줬다는 거죠. 이제 딸과의 거래에서. 경기도에 있는 땅을 매입한 거래. 이 땅은 감정가액만 43억 원입니다. 30살 젊은이가 4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소유 매입 자금을 제공하셨어요? 토지 매입 자금은
은행 사인 좀 하고. 본인은 본인 제공한 사실이 없으세요? 본인이 여기 증인. 네. 있는 말에 대답하세요. 증인이 증인 자녀에게 토지자 43억 원의 토지 매입 자금 들게 할 사실이 있으세요? 제공한 사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나온 세부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감사 당시 딸의 대출금 이자와 세금 납부를 위해 임대료를 과다 산정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저희가 낸 돈이 아이들의 숲체험장 이용료가 아니라 그 따님의 토지 그 대출에 대한 이자와 보유세로 납부가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는 그 따님에게 땅을 사준 거죠. 이게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게 딸에게 만약에 이게 적발되지 않았다라면 사실 뭐 이제 적발됐다 하더라도 따님에게 또 이제 이른바 이세로 승계 작업까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1억의 돈을 줘야 된다, 2억을 돈을 줘야 된다 하면은 뭐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 유치원을 통해서 지금 이와 같이 마치 이제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딸한테 1억, 2억 쉽게 줄 수 있는.